자, 이제 도보로 5분. 뭔가 이제 태국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실감 나? 네. 걷다 보니 수락산역 3번 출구 앞이야. 앞이야. 수락산역 3번 출구 앞이야. 앞이야. 호흡이 좋은데요, 게스트가? 아,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 봐요.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 여기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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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보이세요 분위기? 우와, 왜 이렇게 예뻐요? 오, 좋다, 좋다, 좋아 보인다,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I need to free my mind. Sometimes I get real, real high. Sometimes I wanna raise my hand. Sometimes I wanna do my dance. Sometimes I need to free my mind. Sometimes I get real, real high. Sometimes I wanna lose control. Sometimes the beat touch my soul.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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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여기가 근데 솜땀 여기가 전문점이고요. 아, 솜땀! 솜땀 알아요? 솜땀 알아요? 샐러드!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비슷한 거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큼한 건데 살짝? 새콤달콤. 살짝 시큼하고 솜땀 종류가 이렇게 많아 여기? 솜땀이 여기가 29가지의 솜땀이 있어요. 솜땀 맛집이네. 진짜? 나는 솜땀이 이렇게 많아서 처음 봤어. 오, 야 이거 맛있다. 그럼 제가 좀 주문을 좀 해봐도 될까요? 고기도 있어요. 그래, 고기도 있네. 소고기도 있고, 야 프라이도 있고, 와 엄청 많은데? 어, 얘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솜땀이에요. 이거 솜땀 종류예요. 솜땀 종류. 오케이. 아, 그래, 일단 시켜. 일단 이렇게 먹고 시켜. 네. 저 보시면 위생적이에요. 뭔가 바로 앞에서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픈 키친 저게 위생의 상징이죠. There is a wall of silence in my way. What's quieting the voices I cannot say? Yeah, through all the wars I've fought in my mind, your eyes are the only refuge I find. Ooh, so long we marveled at the spotlight, never thought about the price. 솜땀? 솜땀, 솜땀 나왔어요, 요즘. 이게 솜땀, 왜 솜땀인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게 솜이 시다. 아. 시, 한국말 시다라는 표현이고 네. 땀이 이게 찢다, 빻다, 빻고 찢다 이런 의미라서 쉬고 빠서 만든 그런 음식이라서 솜땀. 가볼까요, 뭐야? 자, 이거 한 점씩. 한국식으로 조금. 이거 무슨 고기야 이거? 이거는 돼지 목살입니다. 돼지 목살. 이거 이게? 이거 약간 네. 항정살 같아. 이거는 이건 무한 리필. 이게 뭔데? 이거 무한 리필 채소. 쌈. 맞아요? 쌈 싸드시면 되고 이거는 리필이 돼요. 이걸로 먹는 거. 먹자. 얘기들아 먹자. 일단은 음식 제가 잘 먹는 제가 먼저 한번 맛봐도 되죠? 연마. 예은이는 음식 잘 못 먹는다며. 그래 내가 한번 맛 볼게 한번. 네? 어떤 느낌이지? 맛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진짜로? 응. 와 맛있다. 이거 진짜 뭐야? 이 정도로 맛있다고요? 아니 이거는 야 이거 똥땀 쏭땀도 맛있다. 와. 똥땀이요? 오 여기 입맛. 와 진짜 괜찮네. 어? 고기랑 같이 먹어, 고기랑. 와, 여기 솜땀 맛집이네. 돼지고기 맞아. 겉절이 같이, 겉절이. 쌈 싸먹어야 돼. 와, 싸, 싸. 와. 우리 음식으로 하면 겉절이야, 겉절이. 겉절이 같이, 겉절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에요.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 뭔가 이거 돼지 목살 느끼한 걸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 같아. 그래.
regrette rien, ni le bien. 처음 먹었을 때는 오 이거 되게 신선하네, 신기하네, 맛이 그랬거든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야채 이렇게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맛있다 했는데 짠! 비행기에서 가져왔지. 아, 이 고기를 고추장 찍어 먹는다. 그 놀랬던 게 그 돼지 목살구이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고기 집 가서 먹는 거랑 맛이 거의 흡사해서 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도현 씨 음식 저희 너무 모자란 거 아닌가요? 양이 좀 적긴 하네. 양이 좀 적네. 아니, 쏟담으로는 끼니가 해결 안 돼. 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시킨 게. 나온다. 어떻게 라이스? 아,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거 인형 리필 주세요. 야, 이거는 시큼한 거에 시큼한 옥수수 먹는 맛인데요? 이거 먹어볼게요. 저도 쏨땀이에요. 여기 정말 맛있다. 오, 여기 입맛. 와. 여기 진짜 괜찮네. 이 쏨땀의 공통점이 공통 액젓 같은 게 들어간 거지 않냐? 약간 액젓 같은. 피쉬 소스. 그지? 그게 들어가요. 아, 액젓이 아니고 피쉬 소스구나. 아.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드세요. 옥수수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돼? 옥수수? 어, 진짜 미안하다. 아. 옥수수 이게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송땀이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어요. 진짜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근데 이제 양이 적으니까 음식은 계속 없어지는데 배가 그만큼 솔직히 좀 배부르지 않아가지고 좀 먹을수록 배고팠어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이제 배가 안 부르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이제 배가 안 부르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야. 배고파서 땅콩 주워 먹는다 지금. 챙겨갈게요. 규현아 나 이거 안 남긴다. 야 그거 내 거 아니니? 여기 있던 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테이크아웃 하는 건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분명히 할당량이 있어. 누가 이미 심장에 들어갔으면 내 거지. 뭔 소리야. 나 먹어. 야, 말해요 나중에 한 입 줄 테니까. 내 건데. 아니,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원래 맛있는 거야? 저는 배고픈 것도 좀 한 먹고 한다고 봐요. 너무 네. 배고픈 데다가 이게 또. 네. 어때 잘 맞아? 네 괜찮아 뭔가.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다는 표현이 지금 별로라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맞잖아요. 야, 너 뭐 연기하냐 지금? 진짜 연기해. 먹을만 하죠?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대. 처음 먹었을 때는 뭔가 새콤달콤하면서 아 여기 그 특유의 향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낯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뭔가 시큼한데 차가운 게 이상해요. 시큼한데 이거는. 예은이 태국 음식 아직 모르겠다고. 백만 입장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네? 집에 가고 싶대요. 그걸 어, 입이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입이 안 움직였는데. 근데 태국 음식 자체가 처음이라.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네,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인 거야. 예은아 진짜 개인적인 거야. 내일 내가 설계니까 너 미리 가면 안 되니 집에? 너 이렇게 깐깐할 거면 내가 누나 음식을 어떻게 대려고 해? 아 음식은 조규현인데 약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먹어봐서. 디저트. 물어보지도 않고 노노라니요. 디저트. 디저트. 유쾌. 야 이거 하나면 유쾌인데. 와 답답한 애들. 아 나 먹고 싶어. 아 나 코코넛 아이스 먹고 싶어. 아 돈이 없는데 진짜. 진짜 돈 없어. 얼만데? 이거 거의 오바되기 싶다. 아니 코코넛 아이스 얼마야? 50인데 완전 오바되기 싶다. 50? 4, 5, 20, 2,000원. 야 진짜 너무한다 너. 2,000원 얼마야? 돈이 안... 어떡하라고 나보고. 진짜 사랑해요. 아 더러워.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 근데 뭐 질문 가라고 그냥 이거 먹고 코코넛 아이스 그냥 먹고. 한 숟가락만 먹자 한 숟가락. 남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썼으면 제가 파산 위기였기 때문에.